이번 사태 초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을 감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자체 징계도 없이 탈당하는 걸 방치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 결국 오늘은 조사단까지 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내는 것으로 사실상 손을 틀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직자가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징계안은 송기현 원내수석과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포함해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는 빠졌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무성실의무, 그리고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대신 당 진상조사단은 일주일 만에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이죠.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징계보다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지만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각각 12%포인트, 9%포인트나 급락할 만큼 여론이 악화되자 떠밀리듯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지도부의 대처가 미흡하고 때도 놓쳤다며 제2의 조국 사태로 커질 거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조국 사태하고 약간 양상은 비슷한데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여당도 조국 수호를 외치던 민주당이 조국 키즈 수호에 빠졌다며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코인 게이트는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